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를 절대 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가운데 전체 의석수를 지금보다 50석 늘리는 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1안과 2안은 지역구 소선거구 253석은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50석 늘려 전체 의석수를 350석으로 하는 안이고, 3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동의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를 고려계기로 엄청난 국민의 이 비판과 또 성남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할 용도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여당이 국회의원 증원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